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요 버튼 설명은 이제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이제 온도 설정 구간으로 가면은 요 선택 버튼을 지그시 이렇게 한 5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은 삑 소리 나면서 5초 후에 좀 화면이 A0 COR 이거 나오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고, 이게 좀 하나 보시면은 A0, A1, A2, A3까지 있어요. 3번까지 있는 방이 4개가 있는데, 0, 1, 2, 3. 첫 번째 방부터 설명을 하면은, 자, COR은 이 온도 보정이에요. 온도 보정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온도 보정이 이제 지금 안돼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여기 뒤쪽에 온도 센서가 안 맞을 때, 센서를 실내 온도와 실제는 맞추고 싶을 때 쓰는 거고, 이건 내리면 예를 들어서 실내 온도가 실제로 10도인데 요 표시되는 값이 11도다. 그러면 1도를 빼야 되겠죠? 다시 이제 안 쓰면 돌아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이 상태에서 실내 온도보다 1도가 실제 온도보다 이 컨트롤러가 표시하는 온도가 낮으면은 여기서 낮은 만큼 플러스를 해주고, 높으면은 다시 이제 높은 만큼 마이너스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고요. 그러면 실내 온도랑 딱 맞습니다. 이게 온풍기를 쓰시다 보면은 실제 온도하고 온풍기에서 표시하는 그 온도 그 설정 표시값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 맞추라는 기능이고, 금방 이게 안 맞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STN이랑 이거는 변온 단계를 몇 도로 할 거냐? 우리 공장에서 출하될 때는 1단계만 나와, 1로 나가는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 뭔 얘기냐면은 온도를 한 번만 설정하면 되는 거죠. 24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할수 있는데, 공장에서 나갈 때는 1단계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변온 없이 24시간을 똑같이 온도를 쓰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고, 뭐 낮하고 밤하고 온도를 좀 다르게 놓고 쓰시고 싶을 때, 그런 때는 뭐 2단계든 3단계든 4단계 이렇게 해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시간을 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와요. 이렇게 시간은 뭐냐면은 그 변온 시간. 그래서 1단계는 몇 시부터 할 거냐? 7시 반. 이때 깜빡깜빡할 때 화살표를 누르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아니고 시간이죠? 내려가고 하죠? 예. 2단계는 이쪽에 이제 시간 이렇게 8시, 뭐 9시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2단계 시간 마찬가지로 맞추면 되고요. 3단계 시간, 4단계 시간은 뭔 얘기냐면 저녁 8시부터는 4단계 온도에 의해서 이제 히터가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리거나 올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A0에 들어가 있는 이건 끝난 겁니다. 시끄러우니까 꺼버리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예, 이제 A0에 있는 방법은 그 A0에 있는 그 방에 대한 설정 값은 온도 보정, 그다음에 A0 여기죠. A0에 있는 그 A0에 있는 방에 대한 그 설정은 10월 온도 보정, 그다음에 변온을 몇 단계로 할 것이냐, 변온 단계별 시간 설정 2단계, 3단계, 4단계 시간을 설정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A0 방에 있는 설정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A1 이건 이제 딜리트의 그 지연인데, 그 뭐냐면은 출력 지연. 출력이 설정 온도가 됐을 때 30초 후에 이제 난방에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뭐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게 깜빡깜빡할 때이 상하 버튼을 눌러 갖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깜빡깜빡할 때 상하 버튼을 눌러 가지고 시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뒤쪽이가 이제 분, 앞에가 시간. 그다음 단계는 이제
쿨링 디퍼런셜 해가지고 냉방 편차인데 요거는 냉방용으로 사용 안 하니까 만약 이걸로 이제 냉방으로도 쓰신다면은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예. 다 맞춘다면 선택을 한번 누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히팅 디퍼런셜 해가지고 난방 편차 보통 뭐 1.5도에서 1도까지 뭐 농가의 어떤 그 특성에 맞게 사용 쓰시는 거고 그러면 1도에다 넣으면은 그 설정 온도에서 1도 마이너스 된 방, 20도 맞춰놓으면은 19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STN 이거는 뭐안 만지셔도 되고요. 그래서 A1에 있는 방의 이제 뭐 내용들인데 이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 지연이죠. 딜리트 지연, 출력 지연이 지금 30초 돼 있고. 그 다음에 쿨링 편차, 히팅 편차 이건 필요 없고요. 만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A1에 있는 방이 이거 좀 바꿨습니다. 이거 지지봉을 고무로 되어 있는 걸로. 예. 그 다음에 A 두 번째 방에는 알람인데 알람 이게 알람 템퍼레이트인데 알람 템퍼레이트가 몇 되어 있냐면은 꺼져 있죠. 처음에는 알람이 꺼져 있어요. 알람이 꺼져 있는데 이 알람을 공장에서 우리가 출하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프로 되어 있는데, 이 알람을 사용하시고 싶으면은 이거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이로 알람, 하이 알람, 노 알람. 한번 더 누르면 오프.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오프. 공장에서 출하될 때는 오프인데, 농가에서 쓰실 때 하이로. 이게 고온, 초온을 다 알람을 쓰겠다. 이때. 고온 알람만 쓰겠다, 저온 알람만 쓰겠다 하시는 거고, 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이로 알람을 놓고, 선택을 누르면은, 물어봐요. 로 알람을 몇 도로 할 것이냐? 10도. 하이 알람은 30도. 알람, 이제 지연이죠? 지연은 이제 5분. 5분. 5분 안에는 알람 어떤 그 상황이 생겨도 알람을 출력을 안 해요. 5분이 지나서까지, 그 알람 상태가 돼야지 이제 알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예, 5분. 그러려면 이제 알람 디퍼런셜하고 편차 3도죠. 3도면은 쉽게 얘기해서 아까 지금 알람이 어떻게 되냐면 알람이 10도 돼 있으면은 좋은 알람은 7도에서 알람이 울리고 10도 되면 꺼져요. 편차가 3도일 때 고온 알람 30도 고온 알람은 30도에서, 고온 알람은 33도에서 이제 알람이 울리죠. 편차 3도일 때. 이렇게 돼서. 그래서 30도에서 이제 알람이 꺼지고. 당연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5분 지연 후에, 편차 3도.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온풍기 뒤쪽에 센서가 하나 더 있어요. 히터에 붙어 있는 센서인데, 요게 이제 뭐냐면은, 코일이 과열됐을 때, 팬이 안 돌아간다든지, 코일 뒷면에 바람 들어가는 쪽에 뭐 낙엽이라든가 비닐 같은 걸로 막혀서 열을 잘못 식혀줄 때 히터 온도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90도 이상 올라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90도까지 이것도 뭐 농가에 따라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80도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어요. 그렇죠. 80도 상관없습니다. 80도 이렇게 넣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더 안전하죠. 이렇게 해서 그 A 두 번째 방에 있는 알람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A3, 팬, 환풍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환풍, 공기 교반적인 유동팬으로 쓰고 싶을 때 이제 사용하는 그 난이 이제 3번 방인데, 팬 스타트 템퍼레이처 해가지고 팬을 몇 도에서 스타트 돌릴 것이냐? 왜 이제 20, 공장에 나갈 때 기본으로 25도 돼 있는데. 얘도 편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디퍼런셜 편차. 편차가 2도. 그러니까 25도 설정에서 27도 되면은 팬이 돌아요. 환풍을 온도에다 놨을 때. 그리고 25도 되면 팬이 쓰고. 하우스 안에 온도가 여름에 막 높아지면은 이거 한번 돌려가지고 온도를 좀 떨궈주는 거예요. 돌리다 보면 좀 떨어지니까. 그런 용도로. 1, 2, 3, 여기. 팬 스타트 템퍼레처.
그래서 25도, 편차 2도. 그래서 27도에 팬이 돌아서 25도에 팬이 쓴다. 환풍을 온도에 놨을 때. 당연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 깜빡깜빡할 때 상하 화살표 눌러서 편하실 대로 이렇게 맞춰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팬 온. 팬 온은요, 30분. 앞에는 시간, 뒤에는 분.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시간에 놨을 때, 환풍을 이렇게 시간에 놨을 때, 팬이 30분 돌고, 20분 섰다가, 이게 20분 만에 30분씩 팬이 돌아간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 앞에 깜빡깜빡할 때 시간을 10분으로 놓아 쓰실 수도 있고, 누르면 이제 앞에 시간이 움직이죠. 시간 이렇게 하면, 팬 꺼지는 시간은 오프니까 꺼지는 시간은 1시간 10분 할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3번 방에 있는 팬 스타트 템퍼레처. 처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온도 25도. 환풍을 온도로 놨을 때. 편차는 2도. 25도에서 2도 올라간 27도에서 환풍이 돌고, 25도 되면 쓰고, 환풍을 온도에 놨을 때. 그 다음에 환풍을 시간에 놨을 때, 이렇게 시간에 놨을 때 30분 돌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팬이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유동팬, 교반팬을 쓸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리셋을 누르면은, 한번 더 누르면은 현재 온도로 빠져나. 아까 그 지금 요 로우라고 나오는 게, 우리가 이거를 로우라고 나오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리셋 해볼까요? 리셋 에라 00. 자, 노.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우리가 설정하면서 하이로에다가 이제 온도를 맞췄어요. 근데 지금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낮다. 낮으니까 지금 저온 경보를 내보내는 거야. 로우 템퍼레처. 템퍼레처. 여기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리셋을 하고. 2번이 알람. 알람에서, 아까 로우가 우리, 지금 알람이 하이로로 돼 있죠? 하이로로 돼 있는 걸 이거를 오프로 놔야지, 오프로. 알람을 사용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알람이, 로우 알람이 10도였었는데, 실내 온도가 3.5도니까, 당연히 5분 딜레이 후에, 지금 알람 경보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컨트롤러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편에서는 저희 컨트롤러에 알람이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알람 출력에 대한 그 설명, 거기다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약자로 표시가 되면서 삐삐대고 아까처럼, 이제 저온경 몰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알람 메시지를 띄우면서, 기계가 안 돌아가죠.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 농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약자로 이렇게 나오고 하시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알람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